이제 뭐 시장 참여하신 분들 메타버스 자체가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네. 선정 이유 좀 다시 한번 개념 정의부터 가볼까요? 네, 이제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메타랑 이제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네. 새로운 이제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상 차원에서 다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흐름들은 과거 예전부터 계속 좀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이런 플랫폼화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기대성이 상당 부분 좀 뛰어난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 현실적으로 있는 이런 사업에서는 블루오션보다는 레드오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이런 가상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이제 신규 이런 사업권들이 좀 창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런 라인업을 바탕으로 또 그 안에서도 수입을 좀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실 관심을 좀 갖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로블록스 안에서는 뭐 이런 구찌라든지 이런 명품에 대한 이런 판매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나이키 같은 이런 브랜드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붙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IP를 가질 수가 있고요. IP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신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광고, 뭐 여러 가지 부분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새로운 어떤 관념을 통해서 이 운동장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엔 플랫폼들끼리도 이제 또 플랫폼으로 또 쌓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통합화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러한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산업 자체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게 됐을 때는 상당 부분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각종 질병들이나 이런 원격에 대한 이벤트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원격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생활에 대한 또 관심도들도 높아지는 것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우리 이제 세대를 좀 주도할 뭐 Z세대나 알파세대가 이런 이제 메타버스 쪽에 상당 부분 좀 익숙해져 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시장의 이런 확대에 상당 부분 좀 기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섹터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를 계속적으로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Z세대, 알파세대의 단순히 그냥 놀이공간 수준이 있지는 아니고 네. 거기서 이제 NFT까지 함께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이제 산업화로 가는 초입이 지금 그렇죠. 시점인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엔터나 게임사들이 이제 플랫폼사로까지 지금 보여지는 네.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관련 종목들 옥석 가리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제 위직 스튜디오나 이제 덱스터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VFX 이제 영상 쪽으로 이제 돌출이 될 수 있는 쪽부터 사실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같은 경우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알체라, 맥스트 등등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일단 영상 쪽, 그리고 이 영상과 관련된 이 종목군들이 더 시세가 붙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OTT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 그리고 콘텐츠 제작에도 같이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업도 튼튼한데 메타버스 산업까지 붙는다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상당 부분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VFX 쪽에서는 이제 강자, 뭐 딱 눈에 뜨이거나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뭐 넷플릭스와 협업이라는 이런 이벤트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메타버스에다가 본업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당연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업 자체가 튼튼하면서 이제 실적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거나 앞으로의 성장성이 좀 기여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가장 그럼 선호하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으신가요?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 이제 후발로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맥스트를 조금 꼽아봤습니다. 우리 상장해서 쭉 상승부도 켰었고 그렇죠. 한 8만 원대까지 갔었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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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최고가로는 99,000원까지 네, 시세가 분출이 네. 됐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맥스트가 상장이 되면서 이제 메타버스의 2차적인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 일단 뭐 기술력은 상당히 좀 좋은 회사죠. 이제 국내 유일 AR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어플을 개발하거나 AR 플랫폼들을 좀 개발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운로드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개발 자체를 많이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좀 수익을 얻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AR이라든지 이런 기기에 대한 관심도들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애플 AR 헤드셋만 쳐보셔도 또 최근에 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데 결국엔 이런 기술력들이 조금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좀 장비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비에 대한 수요 자체가 22년부터 뭐 AR 헤드셋 그리고 글라스 이런 디바이스 쪽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이런 보급을 또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매출에 대한 큰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VPX 관련된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외 공간에서도 이런 가상 공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진행이 되게 됐을 때 당연히 상용화 부분에서는 더 좋은 흐름들을 좀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런 기술력에 따라 독보적인 또 위치를 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VPS 같은 경우는 25년까지 약 157개가 구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외형 성장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과기부와 함께 협업을 하는 것이나 이제 대기업들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이랑 AR 관련된 이런 기술력들을 또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같은 게 오늘 좀 눌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67,000원부터 69,000원 여기 박스권 사이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84,00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눌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물량 소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돌파한다라면 이제 5일 이평선이 깨지지 않으면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2,000원으로 이 하단 라인, 이 대세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또 하락이 나왔었던 이 부분들이 좀 이탈이 되게 됐을 때는 아랫라인에서 다시 한번 물량 모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좀 중요한 지점으로 좀 설정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 이슈 헤르메스탁의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